어쨌든 목 좀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깐 비트 박스 좀 할게요. 아리스의 모험 시작합니다. 네. 자, 어쨌든 회의 들어가고 드디어는 게임 개발의 멤버들과 함께 신작 게임에 넣을 수 있는 법과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창의적 빼드는 다음과 같다. 자, 뭘까? 응? 죄송합니다. 잠깐 속이 아파가지고. 퀘스트를 수리하고 낚시와 농사를 지으면서 캐릭터 육성하는 힐링계열의 던전공격 RPG. 그런 장르 게임이라면 가장 중요한 역시 핵심이 되는 게 던전이겠지? 그치? 던전의 기믹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게임의 내용도 천차만별로 바뀔 테니까. 정해진 규칙의 던전을 공략하고서 할지 아니면 로그라이크 장르를 섞어서 꾸민지라거나. 아이스의 기억이 로그라이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는 로그라이크 게임 장르를 좋아해? 네? 매번 던전의 구조가 다를 때마다 이번에 또 어떤 몬스터를 만날 수 있을까? 새롭게 어떤 레어의 장르를 얻을 수 있을까? 두근두근 해야 돼요. 그렇지. 디아블로 시리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알죠? 예, 알 거야. 특히 저번에 모두가 합기 힘을 차 만든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유니크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오, 무슨? 유니크 아이템이 무슨 말이야? 뭐지? 이름하여 선생님의 칭찬 스티커. 아유, 아리스.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나도.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 있을 거라 생각했니? 아이고야. 아직도 이제 게임하고 현실을 구분 못해요. 아유, 어떡하냐. 자, 어쨌든 계속 지내보자. 죄송합니다. 게임에서 그 아이템 얻을 때마다 아리스 무척 기뻤다. 선생님 칭찬 스티커를 얻기만 해도 아리스 캐릭터 무척이나 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 게임에 넣어주세요. 물론, 영광이긴 한데. 그건 약간의 양념이라고 해야 할까나? 게임을 좀 더, 익숙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만든 거라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했던 거냐, 뭐. 나도 이해할게, 응. 익사이팅이겠지, 언니. 아, 그래, 익사이팅이구나. 오케이. 다음에 만든 게임에서 아리스 선생님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의 말은 깊이지만 아이템보다 최소한 파티 멤버죠. 어이, 선생님 그러지 마라. 그거는 욕심이요, 욕심. 뭐해? 그런 것보다 만약 로그라이트 던전 만들면 형태는 어떻게 할까? 지하 유적 형태라거나 던전하면 가장 기본이 된 형태니까요. 그거 너무 평범하지 않나? 기아 만들 거면 좀 더 이렇게 특별하고 굉장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 오픈월드 같은 거라면이야 뭐. 아니면 탑의 형태로 올라가는 건 어때? 게다가 한층 올 때마다 나이도 오른 형식이면 좀 더 직관적일 거고. 오, 마치 5반의 탑처럼. 그런데 그건 의외성이 없어. 계단이 너무 아니하잖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런 언니 아이디어 뭔데? 지하유죠. 거기야 탑. 계단을 이동하는 것보다 설마 엘리베이터 이용하자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냐? 환장하시겠다. 잠깐 이 바로 이 언급은 어떤 얘기에 나오자고 들어오자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때? 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기준으로 가? 뭐요? 엘리베이터는 의외라고 생각하고 보이네, 미도리 입장에서. 응? 그러므로 예전에 아리스 했던 게임 중에 비슷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뭔데? 자, 뭔가 뒤적적거리네. 응?
타이거 대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내려서 저거 쓰지기. 아! 엘리베이터 액션! 아, 맞네. 그 엘리베이터 액션 어떤 거냐면요. 그,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요. 왜냐, 아까 그 아리스 언급했던 것처럼, 그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적절스한테 여기서 이제 그 인텔 훔쳐가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본다면은, 진짜, 그냥, 무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 조금 이제 뭐, 보편적으로 되면서는, 그 인텔 훔쳐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미션들이 등장하게 나오는 그 진화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엘리베이터 액션에 그런 거 있어요. 레전드 게임 중에서 제법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지. 언니 아이디어 친구는 무난한데, 근데? 오, 무난하다, 아니, 그것만은 부족해! 완전 부족하다고! 그 있어요, 없어! 응? 시절에 보다 화려한 비주얼에, 그리고 반전을 필요하고 있다. 그러니, 지하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씨! 아니, 엘리베이터 근데 어떻게 하라고? 엘리베이터 근데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고? 뭐? 탑? 뿐만 아니라 쭉쭉 올라가다가 오우! 바지락 옥상에 일어서는 화려하게 폭발! 이 배경이 점점 엉뚱해진대 이거 어째? 환장을 노릴 정도로요? 예. 화려하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 하는 걸지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치? 그야말로 스펙타클하게 잠깐! 그래서 던전 공략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은 화려한 비주얼부터 신경 써야 하는데 꼭 언니는 그렇게 말하더라. 아! 미돌이! 저번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잖아. 이 던전을 굉장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몬스터, 던전, 함정 등등 마구마구 그릴 필요가 있어. 간단히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모두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던전 내부만 그리게 있었고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요 모모이가 그, 뭐, 이거, 존, 존 카맥인가? 아, 존 카맥이지, 존 로멜로 이제 완전 헷갈리네, 허황 찬란한 말만 계속, 말만 계속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같은 존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러한 내용, 그런 거 이렇게 지금, 몸무게도 그렇게 휘황 찬란한, 말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부에서 쫓겨날까 이거 걱정이 되고 그치? 아! 그거라면 아리스 잘 뜨겠다. 여러가지 그릴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거 아리스 그거는 좀 일단 상황 파, 그 분위기 파악 좀 해야겠어. 지금 그럴만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 사실 이제 보여줄게. 아리스가 그리. 참고로 아리스의 자신답은 던전 출발 파수꾼 선생님 가디언. 이거 왜 이러냐 아리스. 야 너무 엉뚱해서 할 말이 없는데? 항상 아리스들을 이끌어주신 선생님 이미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아, 묘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지금 난감하죠? 자, 모두 다 함께 던진 선생님이 그랬다가, 어떻게든 필요했던 선택으로. 물론, 그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다 같이 그렇게 힘들게 그랬는데, 정작 게임에서 그 리소스를 거의 안 썼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래서 더미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딱 나오네요. 정작 힘들게 만들었는데 막상 게임에 넣으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더미로 일단은 놔둬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그 몇몇 게임들 보면요 그 데이터 마이닝 해보면은 그 더미 데이터를 해가지고 정작 쓰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계획에서 이제 잘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랄까죠 계획은 있었는데 일단은 나중에 일단은 남겨둔 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묻혀버렸던 그런 거 바로 더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도 몇 개 좀 있었긴 했었거든. 어쨌든 그런 것이 더미 데이터가 생긴 되어버렸다고 보면은 좀 그럴만도 하겠다 그치. 아휴 정말 쓸데없는 짓을 시키기는 일단은 구현을 가능성에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서는 저놈의 지평선이 한계 극복이 자 결론적으로 이제 싸움 나네요.
자, 이 상황이 뭔지 아시죠? 예, 이런 거예요. 예. 그 뭐야, 둠 시리즈 만들었던 예, 존 카맥이 게임에 있어 스토리즈 포르노의 그것과 같다. 그럼 있어야지 없어도 된다라는 식과 스토리는 중요하다라는 예. 라고 하면서 싸웠던 그런 내용 그런 거 비슷해 있는 얘네 주인공과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선생님은 말이죠 짜잔 있다면 일단 진짜가 나올게 오케이 맞다 이럴 때가 아니라 선생님의 의견 어때? 네 이럴 때면 선생님 의견 필요해요 오른쪽 정답이다 아니 왜 선생님까지 끌어들려고 해 너희들 아유 진짜 이러다가 선생님 머리 터지겠다 진짜 아니 큰일 났어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아이고 자 이거는 사실상 정답은 없을텐데 저기 처음에 부른 이유는 조금 달라지 않았어 응? 처음에 부른 이유는 좀 달라지 않았냐 잠깐만 로고 볼게 잠깐 어떡해요 일단 화려히 비주얼부터 신경 써야 하는 얘기요 일단은 글쎄 모르겠다 나 저도 모르겠어요 나 저기 처음에 부른 이유랑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 역시 화려한 게 좋지! 하지만 그 전에 현실과 타협이 우선이죠? 네! 선생님! 맞아요! 야 우리 쫄심이요 쫄심 나오는구만 어떤다냐 어느 쪽 호르더도 배드 플레이가 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선생님 이럴 때 난감하네요 예. 저도 난감하고요 예. 자 그런데 유주라 잠깐 모두 스톱 그 이상 선생님 곤란해지실까 미안 이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 계속해봐 페리키치 뿐이야 응 여기서 게임 갭을 제대로 내오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생각해. 과연 유즈, 그거로군요. 응? 뭔 내용이야? 뭘까? 제대로 내오는 방식이라니? 네, 가끔, 아니, 생각보다 자주 서로 의견이 편의상 달릴 때가 있어서요. 잠깐 단어를 고민해서 바꿀 정도가 자주 있구나. 서로의 의견이 납득되지 않, 납득되지 않을 때면 특별히 승부해서 패자가 승자의 의견 따겠냐 아 이게 뭔지 알겠다 그냥 대전해서 이제 그 게임 해가가지고 이긴 쪽이 먼저 그쪽으로 하자 뭐 이런 의미로구만 게임 개발 뭐 생각보다 와일드했구나 좋아 유지가 그렇게 말하자면야 승부 알아주겠어 미돌이 물어도 봐주지 않을 거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언니 결국 대전 액션으로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의도를 했기는 그래서 싸우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선 후르젤리 대전 바뀌었어 에이? 후르젤리 대전도 뭐요? 아니 무슨 패러디지? 후르젤리 대전이면은? 전혀 모르겠네 이거 에? 아, 게임으로 승부한다 얘기했구나. 그니까, 게임으로 승부한다 얘기한데, 다른 거였어. 네, 게임 개발부니까요. 아, 여기서 물러선 게 없게 할 미도리? 언니야말로. 어쨌든, 게임을 통해서, 그렇게 모모야 미도리가 게임 대전 시작한 사이. 모모의 미도리 두 사람 모두 게임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럼 아리스 지금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어이구야 아리스 뭐 하면 좋을까? 그냥 지켜봐야 하나? 아리스 주변에서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 없을지 찾아봐 줄래? 선생님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특별 영감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다 둘이 외출해서 아이디어 좀 찾아달라 이거지 오케이 그야말로 게임 개발부의 부장의 관록이 묻어나온 이야기 그것까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아, 그렇군요.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퀘스트. 네, 알겠습니다, 유즈. 빠빠빠빠, 아리스의 퀘스트를 수주했습니다. 아유, 나도 이제, 뇌를, 꺼내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만. 아유.
지금까지 제가요 한 계속 이렇게 180도 돌아갔었던 몇 번 좀 있었거든요. 에덴 조합 때도 한번 그런 적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깻창부 1편 1장에서 한번 그런 적 있었고 또 언제 또 그랬었다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는 어쨌든 그냥 내가 뒤집혀지는 거래요. 위아래 뒤집혀진 거래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짜 뇌를요 빼앗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네. 아유. 어쨌든 그렇다 치죠. 예. 아이들 보기에 아이스와 함께 몸을 따는 겁니다 선생님. 자 어쨌든 선생님 같이 가요 이러면서. 예. 자 어쨌든 일단 밖에 나가게 되네요. 밀레니엄 밖으로. 예. 우선 먼저 아이스와 함께 밀레니엄 캠퍼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빠바빠바 아이스와 선생님 파티를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견습용사 아리스의 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선생님. 어쩐다냐. 휘둘리게 말 것 같아, 아리스한테. 자, 아리스, 이번에 견습용사부터 시작인 거야? 네, 이번에 아리스 선생님도 레벨 1의 견습용사부터 시작입니다. 지난번 모험을 했을 때 몇 번 전설의 용사로부터 시작하게 되셨지만, 그때 모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 모모이가? 모모이가 뭘 해야겠대. 네, 전설의 용사를 모험을 시작해보면 레벨 1의 스네이프부터 잡는 모험은 역시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요. 그럼 아예 모험이 시작되는 마을 주변에 전설의 드래곤을 배치해보자 라고 했다가 미도리아와 유즈가 그러면 게임 중이 안 된다고 열심히 말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라 그래. 어차피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레벨 1이 맞는 법이지. 그래, 그거는 이해하겠어. 그런 종류의 게임은 굉장히 팔기 어렵고 팔던 소비자 한정된 장르 이 게임이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하, 아하. 과연 어른의 사정 같은 얘기구나. 모두가 했던 말을 아리스가 전부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선생님과 함께 모험인 만큼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몬스터를 잡고 퀘스트 해결하고 레벨업해서 전설의 용사를 목표로 해요 선생님. 에휴 어쩌다냐 선생의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쵸? 예.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과 모험이 시작이 됐으니 아리스는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유저 퀘스트 클리어를 어떻게 해야 그럼 일단 전진할까? 전진부터 하자고. 아유 선생 진짜 아유 진짜 뇌 빼고 봐야겠구나 이제 진짜 아유 이제는 현실하고 이제 타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그동안 제가 블루 아카이브 하면서 말이잖아요. 예 저희 항상 현실을 먼저 예 봐왔거든요. 현실을 먼저 보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화를 내고 뭐 웃을 건 웃어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이러시는데 지금 이거 블루 아카이브 2편 2장을 보니까 점점 이제 뇌를 빼고 봐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이렇게 빠져. 이런 느낌이에요. 영혼이 탈탈 털리요. 그런 느낌이야. 와. 어쨌든 계속 지내보자.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전진할까? 네? 아이스가 말했잖아. 용사의 몸은 우선 전진해서 시작되는 법이라고. 자, 그래서 아이스 좋아하고 있죠. 네. 네? 만남도 배틀도 레벨업과 퀘스트 클리어도 시작은 전진부터. 선생님도 용사의 파티 이뤄줘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군요. 이것도 전부 아리스에서 배운 거지만 말이야. 에휴, 선생님도 참. 어쨌든, 에. 네, 그럼 선생님, 앞으로 전진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산책을 해줄게요. 일단 간다, 이거지. 그렇게 아리스와 함께하는 모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비 커티로 떠내요. 야, 이제 진짜 뇌 빼고 봐야 하나. 아,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좀 더. 정말로.